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죠? 아니 숙소 들어가야죠.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운동은 무엇이죠? 그럼요? 네. 뭔가 운동을 하면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얻은 게 있으신가요? 그럼 넌 뭘 얻었는데? MC이기 때문에 반말은 삼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형이 뭘 얻었나? 선배님들, 특히 오늘 문성현 선배님께서 퀵칩을 할 때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잘 던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알려주면 안 되나요? 저 혼자 이제 제가 힘겹게 다가가서 여쭤본 거기 때문에 쉽게 알려주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되게 어렵다고 느꼈던 이제 고등학교 3년이었는데 정말 많은 걸 느꼈고요. 박종원 선수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나시나요? 네.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그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요? 네. 기억에 남는 게 딱히 없습니다. 아. 네. 그냥 야구가 쉬웠군요. 오직 방어에 홈런 맞히고 하니까 가장 쉬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재영 선수보다는 안 쉽죠, 야구. 아, 진짜요? 저는 야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제 옆엔 지금 장재영이 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누워있는 이유가 뭔가요? 주원 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하던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한 형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라고. 나와. 아, 나와. 형 이런 거 한 번도 못 찍어봤죠? 아, 형 한 번도 안 해봤지. 이런 거 원래 제가 이렇게 딱 잡아주면 형이 춤추고 해야 돼, 원래. 아, 아니야. 왜요? 방석이 한번 하자. 저와 함께 자는 친구가 있거든요. 인사해, 인사.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펭귄. 아, 이름을 지어줘야죠, 펭귄 이름. 이름? 이름은 돼지 펭귄. 아, 이름은 잘려요, 형 불량. 형, 이름은 형 불량 1분도 안 나온다, 이거. 네,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가 불라면 쓰라고 이거 미니 소화기도 줬는데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야, 많이 줘. 야, 그리고 뭐야, 많이 좀 해봐, 형. 어? 정아, 내가 형이 봤을 땐 너도 약간 지금 답이 없다. 저요? 어. 아, 제가 원래 제가 춤 한번 춰줘요? 너가 분량 좀 채워줘라. 장기자랑 한번 해볼까? 장기자랑이요? 어. 해야죠. 이거 우리 캠프 가면 어차피 장기자랑 해야 된단 말이야. 너 좀 연습해놓은 거 있어? 연습보다는 그냥 제가 즐겨 추는 춤인데 제니의 솔로 정도? 제니 솔로? 네. 아, 보여줘. 지영아. 아, 뭐야, 저요? 어. 야, 띠. 와, 지금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야야. 빛이 나는 솔로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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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하고. 안녕하십니까 장젠입니다. 누 장젠이요? 예 장젠. 아 네. 자 노래 큐. 빛이 나는 파노야죠. 빛이 나는 솔로 형아, 야, 너 춤 잘 추네. 잘 추죠. 나쁘지 않죠. 어, 형. 원래 약간 빨리 쳐야 되는데. 너 외계인 춤 알아? 외계인 춤 출래? 형 외계인 춤 좀 출 것 같은? 외계인 춤 한번 쳐야 돼. 외계인 춤 추신다고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아, 그 설마 설마 그거요? 아, 이거 이거 알아? 이거 춘다 봐요? 한번 쳐봐요. 제가 보고 사람 보는 사람 눈도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면 알았어, 제가 쳐볼게요. 미치겠다 이거. 나 다시 쳐야겠다. 난 걸로 해 쳐야겠다. 겨울 동안 준비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